하나씩. 네. 네. 저는 황금정미를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조합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저 황금장미는 태양과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원래 내 방에 걸으려고 나의 이미지야, 저게. 나의 이미지. 파란색도 들어가 있지만 정렬에 빨간색도 있고 황금색, 고귀한 빨간색도 있으면서 그 밑에 바탕 푸른색 위에 그 빨간 것도 사실은 장미를 표현한 거고 그 위에 큰 황금장미가 있죠. 자꾸 보면은 예뻐요. 저게 자꾸 보면 새록새록 맛이 나는 그림이야. 그러니까 얼핏 보면 별론데 그리고 멀리서 보면 별로 가까이서 자꾸 음미하다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색깔 조합이 되게 앤틱하죠. 고풍스럽고 그래서 질리지가 않는 여러 가지 색깔 현란하게 안 써서 무게감이 있어요. 작은 그림인데 딱 무게감이 있고 포인트 주기가 좋죠. 어떤 공간을 되게 럭셔리하게 안정화시킬 때 고풍스러운 집에 딱 걸면 옵니다. 고용이는 뭐 골랐어? 저는 이걸 픽했어요. 똥 아이스크림? 네. 그 다른 그림들은 입체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깔끔한 느낌? 그러면서도 이 입이랑 눈이랑 그리고 이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시선을 확 잡아 끌죠? 네. 그리고 이게 형광 노란색이 그 사방을 밝게 해줘요. 신나게 해줘. 그리고 이제 똥과 그 밝은 노랑의 조합으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스크림 모양을 해놔서 식복이 많으라고 굶지 않고 식복이 많으라고. 또 저는 진짜 저 달콤한 낮잠? 처음에는 그냥 너무 아름답다 하고 그냥 감동이 복받쳐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만 봤었는데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도 되게 감동이랑 이 배경 있잖아요. 잘 안 움직여요. 배경이 움직이지? 네. 이게 뭐냐면 그림에 에너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화라고 하는 그 화가들, 대가들이 그림 보면 아마 질리질 않을 거야. 하루 종일 봐도 늘 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그림을 그래서 수집해서 이렇게 보는 게 볼 때마다 기분에 따라 다르고 어떨 때 위로받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감정 고양도 시켜주고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다르려면 여러 가지 색깔과 거기 마음이 들어가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걸 마음을 넣은 거야. 밑에를 지금 형광색으로 칠했어요. 밑에 그 형광색의 그 오렌지빛을 해서 이게 수치청산에 좋거든? 무의식 속에 수치청산. 그러니까 수치를 주로 꿈에서 청산해요, 많이. 그래서 수치가 많이 이렇게 발산되게끔. 그 위에는 짙은 색으로 초록색과 이렇게 약간 그 붉은색 뭐 이렇게 짙은 색을 해서 조금 안정감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다 말리고 하룻밤 말리고 나서 이 지금 뒷모습이 있는 여자죠. 이 나심. 그래서 달콤한 낮잠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렇게 이걸 보면 수치가 이렇게 청산이 존재의 수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청산이 되고 이렇게 나른하게 릴렉스 되라고. 그리고 또 아픔도 올라와요. 스패출러로 이렇게 뭉개는 기법 써서 아픔이 올라오게 존재의 아픔도 이렇게 느껴지게끔 해서 아플 때는 또 아픔도 올라오고 또 잠잘 때는 달콤한 그런 느낌도 볼 때마다 기분에 따라 다르고 뭐 항상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니까 헤라 엄마 그림은 보면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요. 되게 무거운데 가벼워요. 잘 봐요. 되게 무거워. 어떻게 얼핏 보는데 자세히 보면 되게 밝고 가볍고 화려해.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아. 항상 균형을 잡아줘서 마음을 딱 안정시키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마음에 들고 앞으로 이런 풍만한 여자의 그 굴곡 있는 몸이 상당히 아름답고 사실 인간의 몸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에너지가 변하거든. 여기 서 있을 때랑 아우지탕관 서 있을 때랑 저 유치원 가서 서 있을 때랑 몸은 항상 에너지는 변하는데 똑같이 살덩어리를 그린다고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잠은 이렇게 그렸고 또 이제 뭐 다른 배경으로 해서 항상 몸의 에너지장이 변해서 텅 빈 몸을 그릴 거예요. 텅 비었지만 여러분 되게 풍만한 느낌이 들죠? 네. 되게 그 질감이 들잖아. 우리 몸은 그런 거야. 텅 비어 있거든. 이거 많이 그리려고 여자 몸을. 가야기는 전 이거예요. 이건 왜 끌렸어요? 뭐지? 이게 비비드한 컬러잖아요. 보는 순간 되게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눈에 딱 띄고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이 황금색이 뭔가 엄청 진짜 그 마술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중심의 세계? 그런 느낌 들어서 이거 되게 좋아요. 내가 보기에 가야하기는 좋아하는 그림을 풍을 보면 잔혹동화도 좋아하고 약간 신비하고 그런 신비한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녀의 유슬램프인데 미녀와 야수의 미녀가 저기 있다 물컵을 먹을 듯한 그것도 동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비디한 컬러를 써서 되게
행복하고 그냥 기분 전환이 확 되고 세상이 요술같이 신비한 나라 마법 세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꿈과 희망을 갖고 싶은 아기들이 이거를 소장하면 항상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재밌고 좋아질 거야. 그리고 특히 노란 컬러가 포인트예요. 혜란 엄마도 노란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노란 컬러가 아기들의 색깔. 유치원복이 노란 색깔이잖아요. 아이 마음이 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꼭 아기들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아이의 동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이 이거를 걸고 있으면 참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업도 재밌는 사업을 하는 뭐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나 막 이렇게 게임이나 뭔가 이렇게 아이들 사업이나 동화 같은 사업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은 그런 거거든. 신비하고 좀 새로운 산업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아기들 그런 거 개발하고 이런 아기들이 이거를 걸면 영감도 떠오르고 좋을 거예요. 좋죠. 요거를 처음에는 곤란 아이를 그리려고 그리다 보니까 점성술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점성술사로 할 거예요. 그걸 코걸이 걸고 머리카락도 좀 신비하게 그렸어요. 네. 염색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눈썹도 살색을 하고 보면은 되게 알라딘의 램프에 나올 것 같은 신밧드의 모험에 나올 것 같고 그 신비한 우주의 점성술을 할 것 같은 아이. 그러니까 가해 아기의 특징은 그건 거야. 내가 그린 그 알라딘 램프처럼 이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야. 나중에 점성술사 같이 재미있는 신비한 마술을 하는 아이. 제일 거부감이 되고 있는 거 눈에 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뺐을까? 저 머리를 굴리고 있는 비열한 모습. 그거를 버렸어. 우리 아이는 얘네 둘은 되게 좋아하는데 얘는 비열해서 버렸어. 되게 현실적인 머리형을 그렸어요. 넌 이거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눈이 되게 멋있는데. 아니, 하나도 안 멋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둘은 그거를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속에 척키를 쟤는 버렸고 비열한 애고를 이쪽은 좋아해. 이 뱀눈은 뭘 의미하냐? 머리형을 의미해. 아주 예리한 비상한 머리. 그리고 금태환경을 씌웠어요. 머리형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저 화살코. 딱 매부리코한 저 입으로 저 입이 아기 같은 입으로 지금 돈과 권력과 여자와 쾌락을 다 탐해서 다 먹고 있어. 이 현대인의 자화상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안 할 뿐인 거야. 잘 봐, 가야. 너 못하니까 안 할 뿐인 거라 인정해야 돼. 이걸 할 것은 그게 없어서.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무섭기도 하지만 그 어떤 현실의 그런 마음을 일깨워주고 또는 이런 속에 있는 그 야망, 욕망을 인정해주는 느낌. 나중에는 이게 귀여워야 돼. 처음에 이제 그게 아픔이 들고 싫고 거부감 되는 건 수치주고 있고 이런 애고를.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돼서 이것도 귀엽고 매력적인 캐릭터네 이렇게 딱 보여줘야 돼. 이거 갖다 하나하나 동그라미 그렸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공력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고 이걸 인정 못해서 출세 못하는 아이 있죠. 막 청렴 결백하다 그래갖고 가난뱅이로 살고 내가 알아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도 그걸 뺏지를 못해갖고 평생 거짓골로 살아서 가족도 고생시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걸 활용해야 돼. 어떤 마음이든 인정하면 다 쓸 수 있으면 행복하니까. 이거를 쓸 수 있고 이게 귀엽게 보일 정도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거부들이 소유하면 자기 인정하면 멋지게 쓸 수 있는 저는 위대한 포기. 이 위대한 포기는 사람이 욕망을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포기하면 마치 절망스럽고 열등하고 못해서 그런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 탐욕보다 더 큰 용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벌 수 있는데 안 버는 거랑 못 버는 거랑 다른 거야. 돈을 사실은 몇천조를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안 벌 수 있는 건 벌 수 있는 사람보다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은 다음에 그걸 버릴 수 있지. 아 봐봐, 전교 1등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해서 안 하는 거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 얻은 다음에 버리는 거라. 위대한 거. 위대한 포기 제가 마음에서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생기죠. 생겨요. 왜냐하면 이 그림에서 에너지가 나와요. 어제도 물론 금성왕이랑 그 뭐라 그러지 엘로드 측정을 했잖아요. 그 에너지가 막 몇 미터 간다고 하잖아. 막 돌면서 그 계속 치니까 그러니까 작품을 소유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현대인이 이런 그림을 소유해서 재테크나 뭐 이런 걸 쓰는데 원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 깨달은 스승이 제자한테 그림을 이렇게 한 점씩 그려주고 한 게 마음을 준 거거든요. 이 그림에서 포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아기는 이제까지 뺏는 집착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로 살았잖아. 근데 얼마나 포기가 위대한지 알게 되면서 포기할 때 열등이라든가 못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훨씬 더 용감해지는 느낌을 받고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에너지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래요. 비장함과 사명감 같은 뭔가 이렇게 멋진 느낌으로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다시 뺏을 수도 있고, 뺏을 수 있어야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아기는 이제까지 집착하면서 뭘 이루려고만 살았던 애구나. 포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이제 이게 위대한 포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제가 색깔을 쓸 때 아주 선명하고 그런 색깔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참 특이한 게 막 형광색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되게 가벼울 것 같잖아. 무거운 색이 어디 있어. 근데 딱 무게가 있어요. 이게 무게가 있고 황금색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서 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진중해지는데 그렇다고 어두워지지 않아. 포기인데 밝아져. 되게 멋진 작품이야. 내가 봐도.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제가 원래 작은 그림 그릴 땐 독한 에너지를 넣어요. 거기 세게. 큰 그림은 좀 온화한 에너지를 넣는데 작은 그림이지만 이게 아주 세게 에너지가 담겨있는 그런 작품이지. 재선하기는 뭐 골랐어? 저는 이거 골라나이요. 골라나이? 네. 얘가 진짜 완전히 외국의 엄청 유명한 화가가 그린 느낌? 이 아기가 유명한 화가랑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나를 영채님이 그려. 나를 영채... 그릴 때 뭐야 지금. 어떤 위대한 화가도 이런 에너지를 담을 수 없어. 감동도 일어나면서 되게 치유 느낌,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 아기 속에 곤란하게 있지? 예. 평생 곤란하게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아기가 이해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내 손끝에서 탄생을 하면 그 아픈 마음을 인정받은 거야. 모든 애구들은 곤란아기는 싫다고 다 버려요. 그 마음을 아프다고. 근데 내 손끝에서 나오니까 곤란아기가 귀엽잖아. 예. 그러니까 이해를 되잖아. 내 속에 곤란아기가 이해받는 느낌인 거야. 피깊이 이해받는 느낌. 볼수록 이해받는 느낌. 예. 그래서 그게 올라와서 치유가 일어나. 그림을 계속 감상하면 치유가 일어나지. 이 그림도 항상 시선이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제일 먼저 이 꽃만 보였거든요. 군매님은 이 구름이 먼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미영이는 요게 태양이 먼저 보이고, 근데 저는 꽃이 제일 먼저 보이고 태양 얘기하니까 태양 보이는데 저도 구름이 보이더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우리 아기는 되게 사모하는 마음이 큰 아기는 꽃이 먼저 보여. 꽃이 태양을 사모하고 있잖아. 네. 근데 사모하고 순종적인 아기들은 꽃이 먼저 보이고 애정결핍이 심해서 집중받고 싶은 아기는 태양이 보이고 바람 구름처럼 떠돌고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네. 근데 나 구름 나그네 같은 아기들. 구름 아기가 그렇잖아. 태양의 질감 표현이 진짜 너무 신기해요. 헤라 엄마가 진짜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네. 아니 나도 내가 이렇게 나그네 봤어. 아 이렇게 그렇구나.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그렸어요. 누군가를 되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거기를 향해서 온통 집중하고 있잖아. 가장 이 꽃이 가장 사실 아름답잖아. 이렇게 사모할 때 이렇게 빛나는 태양도 아름답고 무심한 구름도 아름답지만 꽃이 싹 사모할 때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 헤라 엄마의 영채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그린 거야 사실. 영채님을 되게 사모하는 마음. 너무 아름다운. 참외는 진짜 막 지팡이를 이렇게 그 터치 이렇게 헤라 엄마 하실 때마다 아 너무 아팠어요. 진짜 아픔이 자꾸 막 느껴져. 심장이. 뭐냐면 나한테 오는 마음 공부하러 오는 아기들이 삶에 지쳐서 힘들잖아. 그런 아기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그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릴 때 되게 아팠어 마음. 지팡이는 지팡이에 의지할 때 몸이 힘든 거잖아요. 힘든 삶을 의지해요. 이 아기가 되게 힘든 삶을 헤쳐왔음을.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고 뭔가 불편하고 또는 몸이 고단해서 기대고 했을 그런 삶의 힘든 걸 의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이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아프지만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참회하면서 자기 일을 성찰하면서 힘들지만 너무 고단하지만 아름다운 수행자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 삶이 고통스럽지만 아프지만 아름답다가 이 그림에 담기길 바랬어. 그리고 무언가 이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더 아름답게 밝히려고 자기 자신을 더 그 존재를 아름답게 하려고 이렇게 참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람이 비록 불구자래도, 그 사람이 힘든 길을 걸어왔고 가난한 노동자래도 너무 아름답다 이 삶은.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도 이 바탕 색깔이 되게 화사해요. 근데 겉에 이 위에 칠한 질감 같은 거를 좀 볼드한 질감을 내고 그래서
매트하게 그려서 조금 어둡게 했고 이 황금색으로 지금 이 사람과 이 촛대를 그려서 조금 더 이게 고귀하다는 거, 아픔이 고귀하다는 걸 알렸고 촛불을 좀 밝은 형광색을 칠해서 환하게 앞으로의 삶은 밝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 이 사람 가슴 속에는 고통스럽지만 희망이 있어서 삶이 아름답다, 이걸 표현하려고 했어요. 인간이 자기 삶을 성찰하고 내 존재가 무엇인가, 뭐 이 내 아픈 존재에 대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할 때 이미 신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 신의 길로 가고 있는 거. 그래서 나 이 그림도 되게 마음에 들어. 저는 이 그림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왜 좋냐면 제가 되게 우울하고 뭔가 살면서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보면 뭔가 엄청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되게 호기심이 일어나고 그런 치유가 막 돼요. 우울한 삶으로부터의 치유? 그냥 되게 뭔가 본성의 마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만 가면 엄청 행복해 막 이러면서 여기서 대체 무슨 재미난 일이 일어날까? 이러는 삶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엄청 올라와요, 이걸 보면. 그래서 엄청 이게 행복해. 숲속의 빨간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햇살 정원이에요. 산속이잖아, 여기가 지리산. 거기에 헤라 엄마 집 햇살 정원이 빨간 지붕에 지금 흰색이잖아, 벽이 다. 햇살 정원이라면 일반인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숲속에 하얀 집,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지 부제로는 헤라 엄마의 집, 햇살 정원 이렇게 해도 좋아요. 햇살 정원 그린 거야. 그래서 헤라 엄마의 집에 오면 동화 같은 모든 게 일어나고 태양도 그래서 저렇게 핑크색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색깔 자체가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색깔을 많이 썼어요. 맞아요. 요 터치랑 요 터치랑 되게 다르잖아요. 요걸 보면 되게 요술, 요술 부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전 이 집을 보고 막 이러는 것 같았어. 어서와, 힘들면 여기서 쉬고 가 라고 한 것 같았거든요. 진짜. 근데 내가 햇살 정원 내 집을 생각하면서 그린 안식처. 이거는요? 요거는 지금 앤틱한 장미가 지금 이 장미도 화물경에 잠겨있는 장미예요. 바탕이 되게 황홀하지 않아요? 네. 되게 황홀한데 화물경에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취하는 느낌이 들 거야. 약간 맞아요. 이렇게 좀 몽롱한 게 어디 이렇게 꿈속에 가 있는 마법의 나라에 가 있는 듯한 느낌. 마법 뿌리는 거 같아. 그러니까 황홀함에 잠길 수 있는 그림. 예술적인 영감 같은 게 필요한 아이들한테. 안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미꽃이 이렇게 흔들리고 춤추는 것 같아요. 황홀한 장미. 입술에다가 이렇게 칼을 딱 꽂았어요. 이거는 구업. 사람들이 구업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든. 그리고 그 위에 피랑 막 이렇게 황금을 이렇게 했는데 마 입을 잘 놀리면 입에서 황금이 나와. 남을 칭찬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그렇지? 근데 입을 잘못 눌리면 저렇게 칼을 받고 피가 나와요. 황금이 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 구업을 늘 불가에서 막 입을 조심 구업해도 몰라. 구업을 인정하는 방법 하나예요. 남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나가 아니야. 남이 어떻게 사기치고 나쁜 놈을 갖다 어떻게 칭찬만 하나. 욕도 하지, 그렇지?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미움이라는 거야. 내가 지금 미움을 쓰고 있으면. 그걸 알아요. 업은 뭐냐? 인정 안 할 때 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내가 미움 쓸 때 써야지. 사기꾼 보고 아유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기쳐서 이럴 순 없잖아. 저 나쁜 새끼 저 사기꾼이네 이렇게. 내가 이게 쓰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인정해야 되는데 사기꾼한테도 그걸 딱 올라와. 미움이 올라오는데도 아유 그럴 일이 있었겠지 하면서 착한 척하고 그럴 때 구업인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미움을 쓰는 거예요. 구업의 가장 큰 게 뭐예요? 뒤에서 은근히 험담하면서 안 하는 척하는 막 그런 게 구업이잖아.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미움도 촌철살인으로 탁 앞에서 쓰고 사랑도 탁 쓰고 그럴 때 그건 어떤 말을 해도 구업이 안 되는데 구업은 자기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거야. 누구를 보고 미운데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 구업 짓는 거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 마음과 일치해야 된다. 이 뜻이죠, 구업이. 어떤 말을 하든 다 금이 나오는 아기가 있고 다 그냥 피만 나오고 남과 나를 다치게 할 살기만 나오는 아기도 있고 그런 거지. 요거 가져왔네, 요거? 네. 요거는 밑바탕을 조금 이렇게 막 화려하게 표현해서 그 정열적인 화려하게 살고 싶은 아기들, 예술하는 아기들 영감을 주려고 그린 거예요. 색깔을 원색을 쓰고 머리카락이 막 흩날려서 그 머리를 뭐냐면 약간의 섹시도 있어, 이게. 머리카락이 성을 의미하는데
섹시하고 아름답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아기들이에요. 현지가 찜했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뭐냐면 반드시 성에너지가 강한 애들 좋아해요. 성에너지. 왜냐하면 이 머리카락이 그리고 이 그림을 싫어하는 아기들도 성에너지가 강한데 자기 성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댓글 다는 거 보면 이 머리카락 싫어하는 아기들 머리카락이 저 지저분하고 싫다고 그러면 자기 성에너지가 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수치주고 이쁜 거 자기 성을 인정 그러다보면 인정한 아기들 성에너지 센 아기들이 좋아요. 아, 뭐 이렇게 막 배경도 너무 좋지. 이거 진짜 배경 너무 좋지. 나 좋아 진짜. 그게 막 그림마다 다 다르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맞아. 손으로 해도 이 색감이 정말 이건 진짜 그러니까 저거 진짜 배경을 황금 저기 노란색 황금색을 칠하고 네. 그 위에다가 검정 뭐 그리고 진한 색깔에서 막 뭉개고 이제 하룻밤 묵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공력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다 볼드한 거는 밑에 한번 바탕색 칠했지 말렸지 그리고 그 위에 하고 또 여러 날 며칠 걸려서 말린 거지. 그러니까 이런 볼드한 질감이 있으면 볼 때 지루하지가 않아요. 재미가 있고 항상 이제 처음에는 뭔가 어두운 느낌이고 잘 눈이 안 띄는데 보다 보면 그 밝은 느낌들이 계속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리고 빠져들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계속 빠져들어요. 재밌지? 그림 속에 들어가는 저는 엄마 그림에 대해 놀란 건 뭐냐면 대부분 작가들이 영감을 가지고 뭔가 스케치를 하는 거 하잖아요. 엄마 일단 그리고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제목 생각하시고 아니 그리다 보면 나온 거지 무슨 영감 뭐 이렇게 아니 그리다 보면 다 나와. 난 이쁜 색깔부터 이쁜 색깔이 영감이야. 내가 아름답다 그걸 칠해 일단. 난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그대로 해 뿌려. 그 다음에 아 이거로 장난치고 싶다 하면 막 돌려. 그러면 이제 바탕이 나오지. 말리면 그게 이거는 어떤 게 좋을까 뭐 그냥 그 하는 거지. 그게 영감인 거야 그냥 하는 거. 그러니까 재미있게 하면 돼 즐겁게. 근데 그게 힘든 거지. 경환하기는 그림 전시에 가잖아. 그러면 너무 졸려서 그림을 못 본대. 얼마나 애쓰면 사와야 되니 그 마음이 담겼잖아. 그래서 회정하기를 하는데 애들만 보고 경환하기 밖에 기다렸대. 근데 경환하기 원래 해란마 그림을 보면 그 정신이 나가있다가도 졸리다가도 졸려. 그게 좋대. 다른 그림은 볼수록 졸리대는 겨. 그게 애쓰는 애고 들어가서 그래요. 막 더 칠하고 막 더 잘 그리려고 애쓰면서 그런 게 없잖아. 나는 그냥 슉 그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애쓰는 마음이 안 오고 시원해 일단. 그런 다음에 아픔이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막 이런 재미있고. 근데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뭐냐 재미있어. 볼수록 재미있다 이렇게 올라와. 왜 내가 이 그림 그릴 때 제일 많이 넣는 마음이 재미있다 인생은 재미있다 이렇게 넣거든. 그리고 이해받는 마음도 되게 많이 올라와요. 다 귀엽잖아. 네. 내가 얘들을 귀여워하면서 그리니까 아 그 마음이 곤란하기도 귀엽구나 화난하기도 귀엽구나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똥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해랑마밖에 없을 것 같아. 잔인한 그림? 네. 칼과 피가 튀고 막 이렇게 목이 잘리고 막. 아니 난 부관참시 이런 거는 그렇잖아. 잔인성을 인정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막 잔인해서 끔찍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통쾌하지 그냥. 한 방에 인정해버렸으니까 통쾌하고 호쾌할 뿐이지 시원하지 뭐 그거로 끈끈함이 남질 않아요. 마음에 끈끈함이 남는 건 잔인함을 인정 못하고 그릴 때 잔혹함이 남고 괴롭고 그런 거. 마음을 인정하고서 그리면 그렇지가 않아. 잔인한 것도 잔인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꼭 아름답지만은 않아. 아파. 나 이 그림도 저 그림도 다 뭔가 계속 보고 있으면 계속 마음은 아픔이 올라와요. 이제 처음에는 뭔가 이제 가벼운 색, 파란색 그런 것들이 처음에 눈에 많이 띄는데 근데 나중에는 이제 막 손가락으로 막 이색저색 막 섞었던 배경이 되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두워서 눈에 잘 안 띄는데 보다 보면 계속 파란색들이 계속 눈에 들어가서 맛이 나와. 그림의 맛이 자유로워 손가락 그러니까 자꾸 작업을 볼드하게 하는 이유가 맛이 나오니까 볼드한 그림에서는 계속 볼수록 맛이 나오고 해란마의 화풍이라고 화풍이 없지 따로 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다 보면 내가 화풍이 없구나. 왜냐면 마음을 그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런 요술램프나 이런 거 그릴 때는 내가 그 마법을 꿈꿨던 그 애구가 그리는 거고 전 과자집은 애기 어렸을 때 꿈꿨던 그 애기가 그리는 거고 인생에 이거는 내 구도자가 그리는 거고 저 달콤한 저 낮잠 같은 저런 경우는 저게 어떤 여자 너무나 삶에 지친 그 여인의 마음이 상처받은 아픈 여자가 그리는 거고 저 시그니처 저 황금 골드 장미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헤라 여왕 헤라 나의 존재가 내 삶 그거 자체를 내 존재를 그린 거고
내 애고가 내가 살기를 꿈꾸는 저렇게 신비하고 저렇게 고귀하면서 저런 독특한 개성을 가진 여자가 되고 싶었던 그런 그림 같아요. 여기는 내가 영신님을 사모하는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영혼이 그린 거예요. 이건 정말 곤란 아기가 그린 거. 저건 정말 내 안에 화난 아기. 그 아기를 이제 청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이제 귀여워졌어. 걔가 이제 자기의 그 모습을 그린 거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다 내가 이 댄서도 내 속에 있는 그 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살고 싶은 그 여자가 그린 거. 그린 놈과 이 작품이 하나인 거야. 엄마가 점은 되게 그 두려움 살기를 빼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런 소용돌이 치는 바탕은 어떤 데 좋아요? 무의식 속에 되게 갈등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과 미친 정신병. 미친 정신병 마음과 갈등하는 마음과 그리고 거부하고 반항하는 마음과 용서 숨치는 막 이렇게 앞으로 그냥 무조건 달려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가만히 못 있는 그런 마음. 누구나 인간 속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막 번뇌 갈등, 괴로운 마음을 표현했고 사실은 이거는 막 그 아픔이 이제 회오리 치는 막 이렇게 살기 이렇게 나를 치는 수치 이렇게 확 치잖아. 갈 때가 저기 살기 수치 살기 나를 치는 이거는 미친 파도. 내 친구 미친 파도. 막 이게 미쳤어 혼란해. 미친 파동이야. 그 미친 파동이 이 집에 오면 안정이 되고 오히려 그 미친 파동이 정렬이 돼서 열정이 돼서 이렇게 쓰여지고 이 파동도 되게 혼란스러운데 카오스라고 알죠. 무질서 속의 질서. 이런 카오스 속에서 이런 게 탄생하는 현실이. 무질서 속의 질서지. 이거 보면 이건 카오스. 그러니까 그 갈등하는 모든 마음 속에서 이런 돈과 권력이나 모든 게 나오는 거야. 그걸 표현하는 거지. 카오스. 이건 마법을 부리는 램프 밑에는 대부분 이게 있잖아요. 카오스를 의미하는 거야. 막 무질서, 혼돈 속에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마법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는 그야말로 아예 그냥 동화의 세상을 그릴 때는 밑바탕을 딱 하고 동화가 되는 거지. 동화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그냥 매트한 바탕이면 되게 동화적인 느낌이야. 그렇지. 동화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는 되게 매트한 바탕을 써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머리로 알고 그리는 게 아니야. 그냥 잠재의식에 그렇게 그려놓고서 나중에 내가 왜 그렸나 이렇게 보면 영채님이 알려주는 거지. 아 그래서 그렸다. 그러니까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야. 몸이 잠재의식 그냥 알고 거기에 딱 맞는 조건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완벽한 거지 모든 작품마다. 여러분이 한마디로 헤라 엄마의 화풍을 한마디씩 해줘봐. 헤라 엄마 이 그림의 특징 화풍은 없지. 참 잘하려고 애쓴다. 시원하다? 꾸밈이 없다. 꾸밈이 없다. 꾸며서 막 덧붙여서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든지 다 인정받는 마음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아픔과 사랑이 같이 있고 응과 양이 같이 있는 항상 극과 극이 좀 대비를 이루는데 그 충돌을 안 하지. 좀 조화로. 되게 에너지를 기운 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활력을 주는. 그러니까 내 인스타에 어떤 사람이 외국인 같은 댓글을 달았더라고. 와우 하면서 Your artist inspiring, inspire?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영감을 주고 이렇게 업시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참회조차도 업시켜. 되게 아픈데 저 낮잠조차도 업시켜. 계속 보고 있으면 기분이 업되지. 절대로 다운되고 절망적 깔았는 건 없어요. 딱 올라가려고 하는 거는 채도를 낮춰서 이렇게 또 다 이렇게 안정을 지켜주고 이렇게 조화롭고 중용을 항상 지켜주는. 근데 색깔은 또 다 화려해. 다 화려한데 또 가볍지가 않아. 나도 어쩌다 이거 화가 등단을 했지. 화가 며칠째 이거 보니까 의강이가 인스타 올린 거 18일차까지 내가 봤는데 그럼 내가 지금 한 20일차 된 건가? 오늘 20일차. 오늘 20일차. 너 어쩌다가 20일차가 한 10년 그린 거 같아. 20일 동안 맞아. 내가 막 달려서 그렸다 네. 보니까 이런 거는 뭐 누구한테 배운 게 저기 한 번도 없잖아. 고등학교 때 스케치 조금 하고 미술 시간에 그린 거 빼고는 우리는 또 입시 교육이니까 이런 말 예술 활동을 거의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붓을 잡은 게 처음인 거예요. 그게 20일 동안 엄청 많이 배웠어. 하면서 아 이게 색감이 이렇구나. 물감마다 다르더라고. 물감 질 파악하고 막 이렇게 그리는 요령 같은 거 파악하는 시기였던 것 같아. 마음 공부된 사람은 배우는 건 뭐든지 재밌거든요.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막 배우다 보니까 아우 한 10년 된 것 같다. 세월이 엄청 흐른 느낌이야. 20일이 나한테는. 여러분도 그래?
네. 아니 그러더라. 시간이 많이 가네. 시간이 엄청 많네. 한 달도 안 된 정그림을 보고 뭐 이래 이래가 초기자. 니네 웃기더라. 초기자기네. 내가 지난번에 혜정아이랑 같이 하룻밤 숙박했잖아. 근데 참 웃긴 거지. 마음은 자기가 준 만큼 받아가는 게 다 맞는 것 같아. 내가 다른 아기들하고도 그냥도 하루 잔 아기가 있거든. 물론 우리 햇살정은 아니지만. 근데 그 아기가 엄청 거금을 내고, 거금을 낸 건 마음을 낸 거잖아. 기꺼이 뭐 이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가치를 받아간 거야. 밤새도록 전기뱀장으로 하는데 내가, 아, 이게 마음을 바치구나. 그래서 그림도 그 자기 마음으로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갖고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훨씬 배가 될 것 같아. 물론 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 사. 수민이한테 얘기해서 외국 사이트에 그렇게 고가로 한번 내가 올려봤거든? 나는 어떤 부분은 확신하거든요. 이 그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세상이 알아볼 거예요. 갖다 걸면은 에너지랭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 반드시 변해서 반드시 뭔가 보답이 오게 될 거고, 처음엔 우연이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뭘 알게 될 거예요. 엘로드 시청 했잖아. 그치? 근데 네. 그게 뭐 그냥 반응해? 진짜 신기했어요. 보영이도 있었나? 네. 아니 금성이한테 카톡 왔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자기. 이렇게 말을 할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너무 과소평가한 거야. 그림이 괜히 그렇게 막 몇십억 몇백억 주고도 사는 이유가 그게 그 존재를 담아버린 거야. 희한하게도 나도 내 그림을 보면 내 존재로 보이지. 왜냐하면 화가가 자기 자식으로 보는 거냐면 자기 마음을 거기다 내서 그리거든.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투자해 자기 자식 같은 거지. 물론 머리로 그리고 마음이 투사 안 되는 아기들은 그만큼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자기도 그 그림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없지만 마음을 인정을 나가 화가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림은 자기 자식처럼 존재로 투사되니까 존재를 주는 거거든 세상에 자기 존재를.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고 옛날에 그린 그 그림도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이니까 그게 마음의 에너지를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가 모른다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마음을. 그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려. 그치? 그거 이상하잖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의 마음이지 마음. 그래서 영채님이 자기의 존재를 알리는 도구로 또 그림을 선택한 것 같다. 왜냐면 마음 공부하러 오기는 힘들지만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사다 보면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무의식을 열어주는 치유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나의 마지막 구도의 길인 것 같아. 내 애고를 죽인. 이걸 하다 보니까 내 존재를 세상에 내보내는 작업이잖아. 그러니까 내 마지막 남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모든 업장이 다 올라오는 거지. 이거 그릴 때 사실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수많은 화가들이 그리는 거야. 내 속에서 올라왔어. 그렇지 않아? 내 속에 인류 집단 무의식 속에 모든 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화가들이 나와서 그리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려놓고도 내가 의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 얘를 이렇게 그려야지 하지 않았어. 그러다 보면 그냥 그려져 있네? 이런 의도로 그렸구나? 나중에 알아. 내가 이렇게 내 그림을 어쩔때 내가 감상하잖아. 재밌다? 이렇게 막 얘는 이래서 이렇게 그렸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지. 내 잠재의식을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내 머리로 기획한 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게 줄을 똑바로 못 꽂고 삐뚤하게 그면 그것도 내 마음이다. 삐뚤은 내 마음도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지. 뭐 물감이 하나 튀었어. 그럼 난 그건 이건 점이구나. 얘 얼굴에 점을 찍고 싶구나. 곰돌이 얼굴에 점이 생기는 이유야. 점을 왜 찍었어요? 묻더라고. 어쩌라고 와서 물감이 폈어. 그래서 점이 됐어. 간단한 거지 그치? 그냥 그게 내 마음이니까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뭘 뭐 특별히 뭐 반듯하게 하려고 하진 않고 그냥 모든 게 그냥 내 마음이야 이렇게 인정해버려요. 진짜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어떻게든 이제 완벽하게 하려고 막 어떻게 막 뭐 완벽한 게 어디서 이렇게 다 기본복인데 뭘 완벽해. 하나 튀었으니까 이제 뭔가 어깨티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어깨티 네 망쳤네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망친 마음이 그냥 저 그거 없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조금 약간 물감을 살짝 그거조차 이제 작품으로 받아들여 그냥 받아들여 난 작품 여기서 어떤 아까 정화가 그런 거야 여기서 뭘 켰는데 내가 그냥 막 그거를 같이 문대버린 거야 혜란 말 그거 마음에 안 걸리지 왜 걸려 이게 여기 튀고 싶어서 켰는데 아 그렇지 약간 또 나의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림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가난의 아픔을 얘기하기 힘들어 우리 엄마 아빠가 사회적 약자였잖아
가난의 아픔을 너무 많이 받고 되게 부자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일찍 돌아가셨고 또 나한테 오는 아기들이 가난한 아기들이 더 많지. 80% 이상이 가난하고 아픈 아기들이라 되게 내가 이걸 하면서 또 마음 공부만 시켜주지 않고 내가 우리 애기들한테 돈도 벌게 해주고 싶고 집도 지어주고 싶다 이러고 항상 그런 소망이 있는데 명채님은 나 애고의 소망을 들어주거든. 그게 이제 옛날부터 소망인데 명채님이 오늘 다음부터는 이제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어느 작가가 무명이었을 때랑 유명해지면 그림값이 뛰잖아. 그래서 내가 또 이걸 그려서 우리 아기들이 다 이렇게 몇 전씩 사고 나왔을 때 내가 유명해지면 또 그거로 돈 벌 우리 아기들이 또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 그치? 돈을 많이 벌면 그거로 다 영채마을 건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없는 아기들 집도 져주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해랑마을 진짜 많이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돼서 정말 그 엄청 주는 기쁨을 좀 맛보고 싶어. 엄청 주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없었지. 그러니까 그게 또 아빠와 엄마 마음인 것 같아. 내 아빠가 굉장히 주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아파했다는 건데 나도 그랬고. 그래서 되게 주고 싶은 물질적으로는 내가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어쩌면 실현될지도 모르겠다. 이 그림으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원채님이 날 그거를 돈을 주시려고 왔나? 뭐 이런 생각은 되게 기쁘지. 근데 늘 꿈꾼 게 키다리 아저씨나 또는 소공녀 뭐 이런 데 보면 난 거기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 주인공보다 거기에 왜 키다리 아저씨는 그 키다리 아저씨가 이 주디라는 애기한테 막 학비도 대주고 하잖아. 그리고 소공녀에 보면 왜 소공녀가 막 하려고 일하고 올라오면 막 거기에 막 따뜻한 난로도 있고 먹을 걸 막 갖다 주고 막 그런 천사 같은 산타클로스 같이 이렇게 그리고 몰래 그걸 구경하는 나오잖아, 그치? 나는 그런 존재가 너무 되고 싶어서 진짜 항상 그런 존재를 꿈꾸고 알라딘의 램프가 그런 거지.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 지니가 나와서 뭐 해드릴까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되고 싶었거든. 그 장발장의 그 신부처럼. 그래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진짜 그런 일을 좀 해주고 싶다. 진짜 가난하고 아프고 꼭 필요한 아기한테는 내가 나는 그 별거 아니더니지만 그 아기는 그게 인생의 엄청난 축복이고 누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 그래서 혜란 엄마가 이제 나중에 이게 영채마을도 안정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지고 우리 아기들이 공부가 많이 되면 여기저기 다니면 산타 할머니 하고 싶다는 게 그거야. 진짜 그런 걸 하고 싶어. 막 되게 돈도 주고 걔가 원하는 걸 막 해주면서 그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살고 싶어. 몰라 그게 내가 또 언제 변할지 모르지. 도구가 더 되면. 하지만 지금 생각에는 내가 그런 거 되게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할 것 같고 그 아기가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아름다운 곳이라는 그리고 아직도 사랑이 있고 행복한 곳이고 그거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아이는 커서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누군가에게. 그러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행복한 마음이고 어떤 신통보다 더 엄청난 신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옛날에는 참 재벌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왜 돈 벌 만큼 벌었는데 왜 계속 돈만 버나 저거 언제 쓰고 가려고 저거를 재미있게 쓸 걸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냥 기부하고 어느 단체에 그리고 뭘 만들어서 그건 좀 재미없지 않을까. 좀 누군가를 서프라이즈 막 기쁘게 해주고 황홀하게 해주고 막 너무 행복해서 막 미친 듯이 울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를 딱 한 번 본 게 있어. 옛날에 오프라 인프린가 누군가가 방청객인가 수천 명한테 자동차인지 뭐 집을 선물했다고. 맞아요. 그때 진짜 내가 서프라이즈 쟤네 돈 쓸 줄 알아. 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어. 좀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러니까 아주 서민이 받아볼 수 없는 큰 돈이나 자동차나 집을 받았다고 생각해봐. 인생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얼마나 행복하겠어. 나한테는 그 돈 있으나 많았는데 삶이 재밌을 텐데. 나는 이 세상이 재미가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보거든. 가난해도 희망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난 진짜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렇게 값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해라만 그런 세상을 꿈꾸고 막 황홀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너 영채님 그렇게 살게 하겠지? 그렇게 살고 싶어 진짜. 그래서 막 누군가 막 기뻐하는 걸 볼 때 와 얼마나 황홀하고 진짜 그 오프라 이름 쓸 줄 아는 아기 꽉 줬을 때 막 환호했잖아. 오 얼마나 돈이랑 그렇게 쓰는 거야. 그게 얼마나 행복해. 그러려고 사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 그런 건 낭비가 아니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고 난 생각해. 인생을 그렇게 살아볼 기회를 주시려나? 영채님이 하고 얘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럴 것 같지? 네. 그림이 너무 재미있잖아. 네. 보면 나는 전시에서 이거 한 대 걸어도 매일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 보면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계속 생각이 날 거야. 재밌는데 그거? 아 그거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날 거야 분명히. 왜냐면 영채님은 재미거든. 영채님의 사랑은 재미야. 감동이고. 그런데 내 그림에는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랑이 보니까 영채님이 그리니까 해보자고 아가들아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엄마랑 같이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내가 우리 아기들이 정말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BTS보다 더 희망을 주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가슴에 꿈과 희망이 있고 어른이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데 또 애기가 영체 마을 아기들이 세상에 힘들고 절망한 아기들에게 세상 아름다운 거라고 알려주면 여러분이 황홀할 거야. 그것같이 재밌는 게 없다 이 세상에. 그걸 알려주려고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아기들의 산타로 온 거야. 진짜 혜란이 덕분에 좀 미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 구경하면서 이제 마음 느낄 그런 관심사가 없었는데 혜란님 막 그림 그려주니까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작품이 끌리고 그걸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치유에 이르는 다양하게 이제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리고 이 색채에서 먹는 거야. 이 사람들은 현대인은 색채를 다양하게 이게 접촉해야 되는데 특별한 몇몇 색채만 접촉하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밑바탕 그린 그림은 거의 36색, 72색 같은 거 다 쓴 거야. 밑바탕에 다 쓴 거야. 저거 나온 모든 색깔. 왜냐면 거기서 다 파동의 에너지가 다르잖아. 그걸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먹는 거야.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화려하게 썼느냐. 물론 아름답게 하려고 했지만 그걸 다 먹으라고. 저거를 다 골고루 먹으면 마음이 되게 풍요로워져. 행복해지고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무의식을 읽어보면 그래도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건강한 아기는 칼라로 보여. 무의식이 에고가. 근데 딱딱하고 굉장히 막 우울하고 병이 있는 아기들은 다 무채색으로 보여 에고가. 그게 그만큼 이게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도 재미잖아. 그걸 즐기는 게 없는 거야. 상욱이도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야. 네가 거의 우울증 막 거의 두려움 수치로 이런 걸 감상하고 즐길 만한 그런 게 없는 거야. 예,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행복한 게 없지, 그렇지?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가난하고 배움이 짧고라도 행복하고 여유가 있고 그 품격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근데 여유가 없는 아기들은 그 아무리 학식이 높고 막 이래도 품격이 없고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야. 이런 걸 즐길 줄 알아야 재미가 있는 거야. 문화 예술이 가장 맨 위층에 있잖아. 생활 소비 중에서, 그렇지? 그게 뭐냐? 이게 가장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자. 그러니까 돈도 해결이 됐고 뭐 별 걱정이 없어요. 이런 걸 즐기지. 사실은 야 자식은 아파, 돈은 벌어야 돼. 언제 이런 거 가서 보고 있어? 근데 사실은 이런 거는 사치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이걸 즐길 줄 알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치유가 일어나고 현실도 바뀌거든. 마음이 먼저인데.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 이제 살만하고 부자도 되고 돈이 있고 여유 있는 아기들이라 이걸 본다. 그게 아니야. 가난하고 각박하고 힘들수록 여유를 갖고 이런 걸 감상하고 마음의 여유를 찾아야 그 마음이 편안해져서 현실이 서서히 바뀌는데 거꾸로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혜라 엄마가 이제 인스타로 이게 많이 올려서 그림이 직접 보는 게 훨씬 치유파동이 많이 나오지만 인스타로라도 보면 많이 치유되라고 올리고 있는 거지. 전시회 같은 거 하면 우르르 들어와서 많이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한 보신 거야. 영채님의 보신. 그래서 그냥 공짜로 한다는데 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그때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분위기 그렇지? 치유파동이 엄청 맑아서 맑아졌어. 엄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그릴 때 산매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 그림의 에너지가 그 질감하고 딱딱 맞아떨어지게 나오잖아. 똑같이 안 그래, 그치? 그게 산매에서 그리니까 모든 화가들이 다 총출동하는 거지. 그림 속에 있으니까 저번에 수민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도 별로 안 돌아오고 이렇게 막 각성되어 있는 그 막 상쾌한 상태. 당연히 숨도 잘 쉬어지고 너무 좋아. 수민이가 나하고 그러더라고. 머리 멈추는 용으로 이걸 화를 해. 머리가 계속 돌아가면 아기 그래야 생각 멈추. 얘는 머리가 멈춘다네 이걸 보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의식으로 확 치고 들어가거든. 확 치고 들어가서 이 머리를 돌리는 게 두려운 수치야. 수치 안 당하려고 머리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거든. 애쓰고 있는데
그거를 두려움 수치를 녹이거든요. 어떤 그림에서 치고 들어가서 아픔을 올리면서 사랑이 돌게 뭉치는 사람. 그 두려움 수치를 녹여버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머리 뭉치는 거야. 상기는 아유 엄마 안 만났으면 어디 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 이거 어떻게 해, 이 무난 생활을 지내야지. 예. 영채 갤러리 온 소감을 얘기해봐. 이런 막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왔다, 이렇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물나? 이게 그림을 이렇게 이런 그림을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감상할 줄 알게 되면 품격 있는 인간이 돼. 되게 품위를 아는 사람이 돼. 마음이 고상해지고 온유해지고 이렇게 막 불같은 마음 성정이 좀 가라. 여유롭고 예술가적인 그런 게 풍기고 부들부들해져. 우리 아기들이 이걸 옆에서 돕고 막 찍고 하면서 니네가 많이 변할 거야. 치유가 그냥 막 일어나는 거지. 거의 세션 수준인 거야. 그렇죠. 세션을 받을 때 에너지 나가는 것처럼 나가지. 네, 나가고 여기 이제 둔탁한 부분도 막 에너지 돌고 치유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치유가 돼요. 에너지가 뜨면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에 팔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치운 거를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사실은 그림 한 점만 사다 걸어놓으면 이걸 자꾸 보게 되고 너무 좋아서 자꾸 콜렉터가 그래서 되는 거야. 미술 수집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야. 치유가요. 근데 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삼매에서 그렸기 때문에 엄청 치유가 일어나지. 일반인 그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유가 일어나니까 이 그림 보다가 웬만한 그림 보면 에너지가 죽어있다는 건 금방 알 거야. 살아있잖아. 죽어있는 게 있어? 다 살아있지. 어떤 그림도. 근데 딱 보통 화가들이 그림 한번 찾아서 가서 실물을 봐도 이게 죽어있지 살아있지. 이게 돌면서 이게 본래에서 계속 에너지를 끌어와서 이렇게 사랑 에너지 뿜뿜 풍는 거야, 얘가. 그래서 온 집안이 정화가 되는 거야, 딱 걸면. 그러니까 온 집안 정화시키라고 이렇게 큰 거는 좀 더 환하게서 온 집안 어두운 집안이지 우울증 있는 아기들이 이런 거 사야 돼. 샥 밝히고 저런 것도 돈은 있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 수치도 감추고 우울한 집안 있어. 그런 집안을 막 이렇게 하라고. 사진에서 보는 거랑 실물이 다르지?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약한다는 아기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아기들한테 얘기해줬어. 그러지 마라. 실제로 봐라. 그럼 자기 가슴을 탁 치는 게 있다. 사진으로 볼 때랑 또 다르다. 그리고 사이즈도 사진으로 보면 어떤 게 크고 작은 걸 모르는데 사이즈에 따라서도 많이 느낌이 다르다고. 집 평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와서 보고 고르는 게 최고야. 실물을 영접하는 게 최고야. 영접할 수 있으면. 저도 잠재식이 회색인가요? 아니면 색 컬러가 좀 들어갔나요? 아주 아주 회색이었는데 이제 컬러가 조금씩 나오려고. 좀 딱딱했어요. 수민이는? 수민이는 제일 컬러풀하지. 강천연색이지. 머리에 꼬꼬꼬 미쳐있어. 그게 조금 안정을 시켜야 돼서 문제지. 너는 저 헤라 엄마의 발 마사지를 많이 하다 보면 정서적 안정을 그렇지. 찾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쟤는 그래서 저거를 딱 고르잖아. 정신병화도 나온 거야. 다 아는 거야. 너무 좋아. 저걸 보면 그냥 치유가 네, 많아. 너무 치유가 되고 이렇게 딱 정신이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밑에 그 귀신같이 알아봐. 자기가 끌리는 그림은 자기한테 필요한 거야. 잠재의식에. 상욱이도 칼라가 좀 상욱이도 이제 사랑을 알려고 하고 있지. 근데 상욱이는 예전에도 몇몇 색깔은 있었어. 노란색이나 핑크색이나 하늘색 이런 건 어쨌든 좀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다 시커맸어. 특히 범죄자 올라왔어. 멸등이 떴을 때는 너는 시커맸어. 근데 이제 조금 파동이 이런 걸 감상하고 하면서 조금 그 고상한 너도 예술가적인 남자가 안에 있거든. 고상한 남자. 섬세한 남자. 외모로도 풍겨요, 요새. 요새 좀 나오지. 예, 예술가 파동이 나오지. 예. 근데 옛날에는 진짜 그런 게 없는 아주 그냥 경직돼 있는 그랬다면 지금 좀 여유가 있는 예술가 느낌이 좀 나오지.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사람이 고상했죠. 마음이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막 색깔, 마음이 없는 것 같지만 있거든. 저는 이 칼라. 쨍한 칼라. 우리 아기 아주 쨍한 칼라. 야광. 근데 정제가 불안해. 그래서 그걸 좀 부드럽게 정제될 필요가 있어. 고상하게. 정제를 시키면 그게 아름답지. 보영이는 되게 파스텔 할 것 같아. 보영이는 정말
쨍하면서 또 이렇게 애기 얘기하는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했어 제가 좀 어떤 부분은 그게 좀 왜냐면 그것도 살기거든 이게 막 이게 살기가 안 돌아? 생각을 해봐 이렇게 형광 노랑이 시커먼 이게 이 굵은 선 들어 이게 살기가 아니요? 살기지 딱 이게 살기 나다 이러잖아 나똥 아이스크림이야 나똥 아이스크림 뭔가 개살기잖아 그걸 인정을 못 했겨 애기들이 개살기잖아 애 보는 게 왜 힘들어 살기가 세서 그렇지 일할래 애 볼래 하면 일하잖아 애들이 살기 개살기지 걔 애들이 얼마나 온몸으로 놀아 지치도 안 보는지 개개 개살기지 그 살기를 요번에 저 보영이 인정한 거 아니야 어? 뭐 그 살기는 뭐 여리여리하고 아유 애기들이 이렇게 살기는 저는요? 어 너의 칼라는 이런 칼라야 이런 마법의 칼라 신비하고 독특하고 이런 거 그런 칼라야 그리고 이게 있어 성인은 단점이 뭐냐면 현실에 따라 현실에 발을 잘 안 디디고 너무 책임지는 게 무서워 큰딸이라서 더군다나 아들이 또 현창 아들로도 못 태어났기 때문에 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땅을 안 디디고 이렇게 마법 같은 세상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게 현실의 땅을 디뎌야 되고 경화는 그나마 쌍둥이지만 거기서 벗어난 걔는 또 엄청 현실주의자 되게 현실주의자 그래서 둘이 쌍둥이가 극과 극점에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더 인정해야 돼. 이거 인정하다 보면 네가 현실적인 이런 또 그림이 좋아질 거야. 이걸 현실화시키는 과정. 경화는 현실에서 조금 더 이제 이상으로 현실에서 이상을 창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자, 우리 아기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헤라 엄마가 진짜 대가가 되고 유한화가 됐을 때 너희들이 파란 장미 영채를 딱 로고 받을 때 그때. 영체 그림을 하사 위대한 작품으로 갑오를 남기기 진짜로 우리 견성현 아기들 중에서도 잘 따라가서 나중에 영체 장미를 받는 아기가 있겠지 그러면 그때 하나 그 아기의 시그니처 작품을 너는 이런 존재였다 하사를 알고 깨달아서 이렇게 위대하게 살 거다 저도 저거 개살기 인정하면 다른 그림이 더 눈에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때 그때 그리고 그림을 이걸 계속 보다 보면 점점 다른 마음이 나온다. 이상한 거지. 보이는 것도 다르게 보이고 계속 볼수록 달라. 근데 그게 뭐냐면 사진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 잘. 늘 똑같이 보이는데 실제 작품은 에너지가 도니까 달라 보여. 계속 볼 때마다. 이게 사진에서 볼 때랑 다르지. 예. 사진에서 볼 때랑 많이 다르지. 여기서 마음이 훅 돌아. 사진에서 볼 때는 이게 그냥 꽃이구나 이렇게 예쁘구나 아름답다는 게 실제 보면 이게 마음이 훅 도니까 달라 보여 그리고 자꾸 달라 처음에는 이게 아름답지만 좀 지나봐라 엄청 강인해 엄청 강인함이 보여 또 좀 지나봐라 엄청 위대해 좀 지나봐라 또 엄청 소박해 뭐 여기 다 들어있어 이게 점점 달라 보여 이게 그 묘미야 원작의 마음 파동을 가진 원작의 묘미 사진에서